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원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CPI 지표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금 중화권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준 흐름인데요. 오늘 좀 정부와 함께 지금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K-칩스법에 대한 법 기대감의 기대 흐름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증시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증시가 그로 인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수급들을 보시면 그런 것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게 이어지는 모습이고 거래소에서는 78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좀 더 들어오면서 900억대 수준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역시 지금 0.69% 정도 워낙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2450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부에 대한 흐름들은 CPI 지표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치가 좀 각기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달에서 0.1% 마이너스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또 재성장이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공략하신다라면 내일로 좀 미뤄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를 좀 선정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마감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CPI 결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